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 도깨비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밤마다 와서 막 뭐 물건을 주고 한다며, 가끔 돈도 주고. 근데 그 도깨비하고 친해진 한국 사람이 그 돈을, 도깨비가 준 돈을 받자마자 땅을 계속 샀답니다. 왜냐면 이 도깨비가 변심하면은 금방 와서 이 지금까지 준 거 돌려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역시 얼마 지나니까 도깨비가 마음이 변해갖고, 야, 내가 지금 돈하고 물건 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임마, 니가 준 돈으로 저기 땅 샀다 그러니까 밤마다 도깨비가 와서 그 땅에 흙을 퍼가려고 그럽니다. 지가 이제 그 땅을 샀으니까 흙을 도로 가져가려고. 그게 뭐, 흙을 지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지가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지나니까, 아이고, 도지 뭐가 포기했다. 너 가져라 그러고 도깨비가 포기하고 나갔대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선친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일제시대 만주에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그 유행하던 우스개 소리래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는 중국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은 한국,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 중국 사람들이 뭘 도와주겠다 그럴 때는 많은 게 꿍꿍이 속이기 때문에, 아,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1대1로,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막 도와주겠다고 설쳐댕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깨비가 뭐 도와주는 식으로 도와주는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일반적으로 좀 G20식으로 먹고 살 만한 나라지만 ODA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라 그래갖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제 학교, 의료시설, 뭐, 길도 닦아주고 다리도 놔주는데, 그 뭐 입찰에 붙여갖고 그냥 그 현지 노동력 쓰게 하고, 약간 좀 관여하려고 그러면 기자재 정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자문 정도 이렇게 해주는데, 중국의 그 개도국 지원에는 함정이 딱 있습니다. 직접 지어주겠다 그럽니다.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야, 철도, 뭐 축구장, 우리가 중국 사람이 가서 직접 지어줄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아, 그러면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 뭐 순진하니까 뭐 차이니스 가서 직접 지어주겠다는데, 뭐 그거 짓고 나면 중국으로 돌아가겠지 그러잖아요? 되돌아가겠지 그러잖아요? 아니죠. 완성하고 나면 슬며시 슬쩍 현지에 주장하고 3년 만에, 아프리카 어지간한 3년 만에 현지에 유통망을 장악합니다. 유통망을 장악하면은 경제력을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품 수비해서 팔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 사진 보십시오. 동남아 국가 중에서 화교가 뿌리를 못 내는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입니다. 미얀마는 왜 뿌리를 못 내냐면, 그새 하도 군부 독재가 폐쇄 정책을 써갖고 그 화교 진출을 활발하지 못했고, 라오스는 속지 마서 산악 국가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화교가 안 간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중국이 라오스 정부를 꼬신 거예요. 야,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안이거든요. 하고 중국 운남의 쿤밍 사이에 414km 철도를 놓자. 그래갖고 58억 불리지 않을까? 산악지대 철도를 놓으니까요. 아, 그거 제가 생각해 미친 짓이죠. 그 58억 불은 라오스 GDP의 40%더래요. 그런 바보 같은 투자가 있습니까? 하여튼 중국이 꼬셔가지고, 그리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중국인 노동자를 쓴 겁니다. 아, 인건비, 철도공사 뭐 인건비로만 라오스가 훨씬 싸죠. 근데 중국인 노동자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철도공사 끝나면 라오스에 주저앉자. 그러면 순간 라오스 정도면 내게 1년 만에 현지 경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라오스 경제도 화교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미얀마, 그 다음 이제 미얀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저 1대1로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 쫙 보십시오. 저 그림이 좋아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지. 제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가보니까요, 이게 화교, 그 한족이 이주하는 현지 경제 장악하는 벨트더라고요. 그 카자흐스탄은 거의 유통이 있잖아요. 유통은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중국에서 장악을 당하고 있고, 하다못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까지 와도 차이니스가 현지 유통을 레스토랑 잡고 있더라고요. 그 화교가 빠른 속도로 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왔으면, 특히 아프리카에 대해서 시간 나왔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워드 프렌치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이 책은 그냥 자기가 아프리카를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아프리카 발로 뛰면서 사람 인터뷰하고 자기가 해갖고 맹긴 책인데, 책 제목이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신빙주석이 아프리카 지도자라고 막 펑펑 돈 퍼주고 있죠. 아프리카 지도자 굉장히 사람 순진하고 좋죠. 아, 중국이 돈 주니까 뭐 좋아하죠. 아까 중국 도깨비 현실을 거저가 없어요. 중국 도깨비 함정인지 아프리카 지도자인지 모르죠. 잘 보시죠. 딱 진출한 나라인데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그못 사는 나라에 6천만 불짜리 초호화 축구장을 지어주고 뭐 세네갈 축구장 적부청 예, 철도지는데 아까 말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이 딱 중국 현지 근로자들이 가고 지금 아프리카의 대략의 이 책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의 화교들이 거의 대부분의 현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잠비아인데 잠비아에는 6개 그 중국 기업이 있고 뭐 공항 건설 그런 거 한 40억불 투자해갖고 잠비아 정부가 빚더미에 왕창 올라앉았는데 그 건설한다고 중국인 노동자가 주저앉은 게 현재 10만 명. 그 잠비아 같은 조그만 10만 명의 화교가 그냥 현지 경제를 장악하고 국영 TV, 잠비아 국영 TV 라디오까지 경영권까지 거의 잡아가고 잠비아가 세계 최고의 구리 생산국인데 광산의 80%를 중국 기업이 장악하게 됩니다. 부산 몇 년 전에 부산에서 국제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이제 거기 그 오프닝 스피치를 하러 갔다가 잠비아하고 코트디바르에서 온 지식인을 만났습니다. 지식인을 만나서 그 이제 Chinese in Africa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불란서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통치할 때는 착취했답니다. 뭐 장하고 착취했고 자기들이 그 서구 제국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처음에 차이니스가 오더니 야, 너 도와줄게, 도와줄게, 뭐 인프라 건설해 줄게, 뭐 축구장 맹길어 줄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아, 웰컴 차이니스, 참 차이니스 좋다. 이게 프렌치나 잉글리시 같은 나쁜 놈들하고 다루구나. 걔들은 착취만 해가는데 아, 중국 사람을 도와주구나 하고 좋아했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저앉고 현지 유통 경제력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제가 아까 이 두 분 잠비아하고 코트 디브라선 그 지식인 이야기가 이 불란서 사람이나 영국 식민지 통치자들은 아프리카의 하이엔드 고급 비즈니스만 그 이 갖고 장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의 고급 호텔에 앉아서 뭐 이 뭐 이 광산 채굴 다이아몬드 그거만 착취해 있는 때문에 허드렛 일 있잖아요. 뭐 허드렛 일은 아프리카 사람이고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게 이원에 대한 이 구조인데 이 중국 차이니스가 오니까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저임망식으로 싹쓸이 해가더래요. 이 아프리카 노점 차이니스가 와서 노점까지 하더래요. 아프리카 사람 노점.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똑같이 열악한 조건을 먹고 자고 하면서 노점상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아프리카 사람은 멱살 잡고 싸운답니다. 노점상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하고 닭하고 돼지까지 키워갖고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차이니스가 식당, 호텔 상점하는데 다 차이니스를 데려다 쓴대요. 아프리카 사람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농사도 하고 뭐 자원 독식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차이니스에 대해 경각심을 안 갖냐 하니까 인터넷 지식인들은 갔는데 일반 대중은 아직 못 느끼고 아프리카 정부 있잖아요. 정부의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긴 말 할까 하지만 약간 좀 뭐 이 차이니스는 커넥션이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아프리카, 이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제 안데스 산맥에 철도 놔주겠다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훑고 있죠. 저 사진은요. 여러분, LA에서 쭉 가면 모하비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서부 영화 많이 찍는 사막인데, 진짜 사막이에요. 제가 저기를 다 갔는데, 진짜 사막이 가다가다는데, 조그만, 뭐, 이 가스 스테이션 있고, 뭐, 이 가게 있는데, 사막 가운데 잠깐 사람들이 길 먹고 쉬어가는 데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기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이.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보세요. 제목도 차이나 하우스 레스토랑이잖아요. 저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저 중국집 주인하고 저 사람을 찍어서 이름이 찰리 유입니다. 찰리 유인데 제가 대대손손 저도 중국집 하고 있대요. 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앞프리카에서 이 한족이 이제 하면 현지 경제력을 생각하니까 한족이 엄청난 생활력을 해서 제가 이제 야, 이 모하비 사막에도 중국집이라 감탄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딱 보니까 저런 사진인 거예요. 조스 카페라고 옆에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하나 있어서 난 조가 저 미국 사람 조지 할 때 조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 조씨예요. 여러분 차이니스 화교의 경제력이
이거면은 대한민국 코리안 아메리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인구수로는 화교들이 나가는 화교 숫자 많은데 나라 수 있잖아요. 나라 수는 코리안 해외 나가 있는 코리안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국이 남의 나라를 도와준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슬며시 주장하고 중국 사람들을 보내고 화교를 많이 전 세계에 퍼뜨리고 현지 경제를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